죄송한데, 언니네 집안에 혹시 저희 같은 무당 하시는 분 계세요? 많지? 아, 집안에 많아요? 그렇죠? 아, 그래요? 네. 언니, 제가 봤을 때는 언니가 지금 되는 일이 다안 되는 이유가 지금 언니네 집안에 좀, 언니한테 신바람이 좀 불어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? 네네. 그래서 좀 다스려 놔야지만 언니가 그래도 좀 편하게 사시지 않을까? 아? 안 그러시면은 험난한 일이 좀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. 입설구설에 관제까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언니가 올 수전 내년 올 하반기부터는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언니가 고집도 세고 언니 남의 말 그렇게 듣는 사람 아니거든요. 네네. 언니 의심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타 좋다 내가 오래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언니는 이 조상바람이나 신바람을 잘 걷어내셔야지만 언니도 편하고 자손도 편하실 것 같아요. 안 그러시면은 자손한테 환란이 좀 크게 더 들어올 것 같아요. 집에 삼촌이 모시고 있는데요? 그러니까 그거를 삼촌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잘 다스시라고요. 어? 삼촌도 하고 그 저기 큰그 와이프 큰 오빠 와이프도 하고 있고 네네네네. 나는 네네. 어쨌든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언니가 보이는 거 이게 신바람이 조상바람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언니네 집안에 가물이 있으시니까 어? 의논을 하셔서 조금 얘기를 잘 하셔서 풀고 가시는 게 언니한테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아니 뭐 어떻게 풀어야 돼요? 그거는 이제 그쪽 분하고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언니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의 바람을 좀 불었다고 보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신의 바람이 뭐예요?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가 우리 무당네처럼 가물기가 들어온다는 거죠. 이게 그러니까 신으로 불릴 건지 아니면은 업대감으로 갈 건지. 신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움직여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언니는 제가 봐서는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신바람이 불었다는 거는 조상바람도 같이 불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조상을 잘 다스려놔야지 언니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근데 그 언니가 자손이 있잖아요. 자손이 있기 때문에 언니랑 자손이랑 성이 다르잖아요. 집안이. 네네. 그쵸. 그러기 때문에 자손이 조금 영향이 탈수 있으니까, 언니네 집안에 가물이 많으시니까, 좀 무당분들이 계시니까, 가서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. 그게 제일 현명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. 근데 한 명은 무당이 네네. 그냥 그 사입이라고요? 언니가 믿을 만한 분한테 가서 의논을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? 그냥 둘다못 믿겠는데요. 둘다못 믿는다고? 헐. 분명히 언니는 이거 조상이랑 신을 잘 다스려놔야지 신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다스려놔야지 언니가 구설 수도 없고 사고수가 없어요. 어? 안 그러면 언니는 또 소리가 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? 언제요? 몇 달에요? 잠시만요. 고비나 지금 하반기 동지섣 달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 정월달에 소리가 한번 나실 것 같은데. 아, 구설 네네. 때문에요? 네네네네. 그 술은 조금 많이 드세요, 언니? 술요? 네네. 아니요, 많이 먹을 때도 이제 사람 많이 모이면 같이 많이 먹죠? 그러니까 포금하지 마시고 술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. 안 그러시면은 거기서 자꾸 소리가 날것 같아요, 언니. 어? 그리고 언니는 좀 어떻게든 이거를 좀 다스려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. 내가 더 이상은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. 어? 언니 스스로가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타저타 내가 얘기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아.